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한 가지도 임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고 400년 동안 고난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모세를 중심으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을 쳤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 바로를 중심하여서 그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노예로 삼으려고 저들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광야를 지금 지나지 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애굽 땅에다가 종과 노예로 삼으려고 지금 바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숨통이 조이고 자기 장자까지 죽음을 당하였지만 바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바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바로는 마치 지금 바로는 장님이 장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을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바로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죠. 바로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만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26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여호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 행복과 소망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를 않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면 오늘과 같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진을 쳤고 애굽의 군대는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단,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좌우는 지금 이 절벽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가운데 지금 코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점점점 바로의 군대가 가까워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또 이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누가 나를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라 하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모세도 무슨 길이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고난, 어려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내 눈과 내 귀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 태산 같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연약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번제단에 1,000번 번제를 드릴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초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세가 다른 것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바다가 갈라지죠.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르신 이유가 바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안 되는 것,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내 가정이 흥하고 행복한 비결은 또 내 교회와 또 내 기업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받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권세와 또 주의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구리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진을 쳤고 애굽의 군대는 저들을 추격해 오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너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애굽의 군대에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이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 반석을 터서 생수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시는
오정길 목사님, 김종환 목사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터넷 복음 방송이 날마다 날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점점 흥하여 져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모세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홍해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문으로 또 말씀의 문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인터넷 복음 방송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